자, 안녕하세요. 썸즈 공방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또 신차 공방 썬팅을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는 영상을 자주 올려드린다 그랬죠. 사실 썬팅 되게 자주 하는데 조회수도 그렇고 썬팅은 정말 촬영하기가 너무 길어요, 원본이. 그래서 많이 안 찍는 편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신차는 스팅어 마이스터 마지막 피날레죠. 마지막 피날레 스팅어 트리뷰트입니다. 이게 트리뷰트 에디션이 제가 알기로 한 1000대 정도 이렇게 한정 생산하고 끝나는 걸로 알아요. 여기 보시면 이 트리뷰트 에디션만의 일련 번호가 새겨져 있어요. 이 차는 몇 번이냐면 120번. 120번. 자, 저게 1000번이 다 차면 진짜 끝나는 건가, 만태가? 나 단종 안 시켰으면 좋겠는데. 이거 똑같은 번호 있는 거 아니야? 같은 번호 있으면 이긴 하겠다, 그지? 자, 이게 스팅어 트리뷰트 에디션이고 마지막 버전입니다. 기아 스팅어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사실은 뭐 지금 썬팅이랑 뭐 할 것도 좀 많아서 바로바로 좀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그보다도 제가 뭐 아쉬워서 좀 한마디 하자면, 정말 잘 만든 차예요. 기아 자동차에서 간만에 정말 잘 나온 그 스포츠 세단입니다. 이게 별명이 따로 있어요, 만태가. 별명 뭐야? 몰라요? 조선 파나메라. 그렇게 부르던데? 근데 멸칭이니까 그런 호칭보다도 저는 기아에서 만든 GT카 중에서는 솔직히 뭐 K5 GT는 일반 세단의 변형일 뿐이니까 전용 GT 바디를 사용한 GT카 중에서는 가장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그런 타입이 아닌가. 그죠? 자, 일단은 신차를 이렇게 작업을 하기 전에 좀 하체를 검수를 좀 해야 됩니다. 하체를 좀 들여다보고 누유나 혹은 조립 불량이 있는지 한번 먼저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할 건데, 요 스팅어 같은 경우에는 저도 되게 좋아하는 차종이고 없어지는 게 정말 아쉬운 차종이고 이러지 말았어야 할 차종입니다. 이러지 말았어야 할 건 뭐냐면, 제가 벨로스터 N 때도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이거는 이 메이커의 헤일로카예요. 헤일로라는 게 뭐야, 만세가? 뭔 뜻이야, 헤일로? 몰라. 그냥 사전적인 이름은 천사예요. 머리 위에 있는 고리가 헤일로야. 근데 메이커의 이미지, 후광을 만들어주는 그런 차를 헤일로카라고 하는데, 기아에는 마땅한 헤일로카가 없었잖아요. 여러분들이 K5나 카니발에 대한 이미지는, 인터넷상에 떠도는 차량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좋지 않은 편이었고, 그래서 간만에 정말 좋은 헤일로카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항상 아쉬운 선택을 합니다. 뭐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게 기업의 원칙인 건 알지만, 저도 이 작은 구멍가게 하나를 운영하면서 수익이 더 났으면 좋겠는 사람이지만, 팬들을 위해서 좀 가져가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헤리티지로 남겨둬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그 생각을 해요. 이 차량은 기아의 헤리티지였어야 합니다. 이렇게 없어질 차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없어지는 선택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단호한 어조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정말 이런 선택은 하지 말았어야 돼요. 이건 계속 남겨갔어야죠. 언제 또 이런 차를 만들 겁니까? 자, 일단은 구경을 좀 하기 전에 하체 검수하러 갑시다. 고고. 왜 내가 고야? 너 어디다 손가락질이요? 고고. 어디다가 손가락질? 이건 허이허이잖아, 이씨. 고고. 이게 아주 형부를 먹는다, 아주 재미가. 야, 너 이씨 진짜. 월급 깎아 너. 야, 만타, 디테일만 보면 국산차에 없던 디테일이 맞음. 나의 아쉬움을 내가 이 말로 표현할 길이 없다, 지금. 자, 흔한 썬팅집에서 또 차 올리는 광경. 에어슈퍼 아니죠? 터지지 않죠? 네, 커버 면적은 확실히 이제 현대기아가 더 넓긴 넓다. 이 로어암 도풍판도 얘도 돼 있네. 자, 여러분, 이 하체 검수에서는 이 조립이 잘 되어 있는지, 어디 녹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중점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뭐 자동차 공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내 지식의 한도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구조가 확실히 어디서부터 마우라가 두 발이야? 어휴, 매니폴드에서 두 개로 나누네. 얘는 안 이어지네. 무조건 물리네. 네, 저기 왜 찌그러뜨렸어요? 뭘? 왜 이래? 이렇게 원래 생긴 거. 야, 이씨 진짜 좋네. 놀래라. 자, 여러분, 이 스팅어 마이스터, 이게 후기형을 마이스터라고 하는데, 조립 상태를 좀 볼게요. 하체를 검수를 그래도 한번 해야 내가 좀 안심이 돼서, 드라이브 샤프트도 깨끗하고,
이게 먼저 알아봐. 내가 요거 드라이브샤프 짧은 거 앞에 어 이게 현대 H트랙이 들어가 있는 사륜차들은 여기 앞에 보면 요 짧은 동력축이 드라이브샤프트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저기로 가서 앞바퀴를 디퍼런셜로 나눠서 굴려주는 방식입니다. 사륜차들은 다 있는 거. 야, 여기는 알루미늄인데 저기는 스틸이다. 앞에 로어암은 이렇게 분리돼서 지금 알루미늄 타입이고 저쪽 뒤에 로어암은 스틸이네. 일단은 조인트류나 브레이크 쪽 설계는 내가 모르겠고, 자, 조립 상태는 깨끗합니다. 녹도 없이. 야, 요 커버가 면적이 확실히 넓긴 넓어졌다. 근데 커버 없는 데는 역시 코팅이 안 돼 있어. 이제 이너왁스는 제대로 다 뿌려 있겠지? 어, 얘는 거의 뭐 다 덮여 있어 갖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 이렇게 녹이라든지 뭐 머플러,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나 조인트류의 조립 상태. 그치? 앞에 로어암은 알루미늄인데 뒤는 스틸이네. 로어, 아! 얘 정체는 뭘까? 뭔 클립 같이 생겼는데? 어? 자, 머플러 열판의 면적도 생각보다 넓어요. 그리고 제대로 듀얼로 머플러가 저 매니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이제 풀 듀얼 머플러라고 하면 돼요. 하프 듀얼은 여기까지 하나로 나와서 여기서 갈라지는 애들 있거든? 얘는 풀이네. 어디 누유나 이런 데는 없어 보입니다. 브레이크 쪽도 조립이 잘 돼 있고, 어휴야, 캘리퍼 큰 거 봐라. 브렘보사 합니다. 어, 머플러 간격도, 요게 머플러 요 안쪽에서 여러분 요걸로 고정이 되어 있을 때 이게 좌우가 틀어져 있는 애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얘는 보자. 저쪽도 정상. 뭐 기본적으로 조립에 대해서 요즘 흠잡기는 조금 어려워요. 옛날처럼 뭐 누유가 있게 온다던가. 제 영상에 그런 적 한번 있죠 여러분. 그 QM6 엔진 밑에 누유 나온 차. 이 실리콘 옆에 묻었어. 야, 만태기한테 차 팔지 마십시오. 얘한테 차 팔면 여러분 큰일 나겠네요. 그 현대기아 관계자분 얘한테 차 팔지 마세요. 블랙리스트 해주세요. 네, 이런 거는 좀 아쉽죠. 실리콘 쏘다가 튀고 이런 건. 가벼운 모폴로잖아 이거. 어, 가벼운 밸브. 요게 가벼운 밸브입니다 여러분. 요게 액추에이터랑 가벼운 밸브 있죠. 이런 게 달려 있으면 이제 가벼운 모폴로다. 외관 검수는 차 도착했을 때 했고, 하체는 방금 이제 검수를 마쳤는데 조립 상태는 굉장히 좋았어요. 더 아쉽네. 잘 만들어 놔서. 자, 우리 기아의 스팅어인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되게 그 스포츠 세단으로서의 포지션이 되게 좋아요. 이게 보면, 자, 안테나 시트하고 내 엉덩이 높이하고 이 바닥 높이를 한번 찍어봐. 이렇게 낮게 깔린 포지션에 이런 GT 세단이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 이거 후속 모델이 뭔지 한번 내가 얘를 대체할 수 있는 모델? 10년 뒤에 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아이, 이미 기아에서 발표했잖아. EV6 GT가 얘를 대체한대. 근데 걔는 좀 높잖아. 아, 나 이렇게 낮은 것도, 이게 이 스포츠 주행을 위해서는 차 포지션이 낮은 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야, 사과해야지. 오랜만에 와서. 그럼요 형. 형 마크죠 형. 잘 지내셨나요? 오래간만이에요. 바빴어요. 어? 늦게 온 거 사과하셔야죠. 네, 왜? 사과드립니다. 저 영상 몇 편 만에 나오시는 겁니까? 내가 여기서 항상 살진 않아요, 여러분. 야,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뭔데, 왜냐면 뭐 하는 거야, 여기? 구독자분들이 올 때마다 너를 만났잖아. 어, 그렇지. 여기 살았어, 사실. 아, 네. 클립 교환 받아야겠다. AS. 불량이 발견됐습니다. 야, 이거 들어봐. 잘 찾아, 이런 거. 자, 여러분, 이게 딱 조립이 저기 여기처럼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차주분 오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클립이 지금 고정이 안 되는 거. 잠깐만, 통쳐봐. 아, 손가락. 클립이 안 들어가. 그러네? 이거는 좀 교정을 받으셔야겠어요? 여기 허리가 쪼여주는데? 어, 기어? 네. 야, 네가 한번 움직여봐. 느껴지나 모르겠는데. 움직여. 이거 봐봐. 아, 지금 여기 비닐 보면 알아. 비닐 벌어지잖아. 이렇게 당겨지잖아. 오. 움직이는데. 의자가 폴스터가 전동이네. 좁아졌다고 뭐 하는 사네. 아, 그래. 스포츠 세단은 이래야지. 자, 근데 여러분, 자, 내가 이래서 좀 전에 했던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종을 예정했기 때문에 계기판을 안 바꿔준 것 같습니다. 바꿔주지 그랬어. 이게 사실 스팀어 마이스터로 바뀌면서 빡 한번 힘을 줬잖아, 선영아. 뭐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G70은 만태가 배기량 선택이 2.0, 3.3 두 개가 있잖아. 네. 얘도 처음에 2.0, 3.3 두 개가 있었잖아. 2.5로 바뀌었단 말이야, 2.0이. 그러니까 2.5도 터보라서 300마력대야.
그러면 2.5 300마력대 터보 엔진이 뭐가 있어? 어디 들어가? 소나타 N9에 들어가잖아요. 그 엔진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힘을 빡 줬는데 왜 없애냐 이 말이야. 나 사실 이 얘기만 하루 종일 할 것 같으니까 길게만 안 할게요. 자 일단은 같은 말 맞아, 계속 같은 말만 할 것 같아. 아 편집 힘들겠다. 자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 니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게 디지털화되는 거는 좋지 않다. 왜냐하면 최소한 내가 볼륨과 온도는 다이얼인 게 좋다. 왜냐하면 직관성 있잖아요. 운전하면서 조작하기가. 이런 스포츠성을 맞아. 띠는 차종에 여기를 전부 풀터치로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면 위험할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차량보다 평균 속도가 높은 차종이에요. 스포츠성이 좀 이렇게 있는 차종들은. 아 솔직히 그렇잖아 여러분. 이거 안 밟고 다니겠어요? 근데 일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에서 이걸 터치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조작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할 거예요. 근데 나는 그래서 스팅어나 뭐 벨로스터 N 얘도 벨로스터 N이니까 너도 여기가 제 버튼이잖아. 맞아. 그런 차들에 한해서는 이렇게 버튼으로 남겨두는 게 좋다고 생각해. 특히나 가장 버튼이어야 될 거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세 가지구나. 가장 버튼인 게 좋은 부분은 뭐냐? 요 볼륨, 요거. 그다음에 온도. 그다음 비상등입니다. 그리고 스팅어 요 트리뷰트 에디션만 요 브렘보 블랙 4피스톤 캘리퍼가 들어갑니다. 잘 눈에 안 떠가지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다. 빨간은 더 좋을 텐데 잘 보인다고 해. 여기 보자. 트리뷰트 에디션 여기 보면 옵션 아니야 옵션? 아니 보려고 보려고. 내가 또 말 실수하는 걸까봐 보려고. 그 카본 실내가 트리뷰트 에디션 전용이 맞습니다. 그리고 야 만세가 이 가죽 색깔도 트리뷰트 전용이다. 왜? 네? 이 가죽은 그냥 요 브라운. 한가 아니야 다른 색은 좀 옅어 얘보다. 그래? 응 여기 봐. 아예 브라운이잖아. 브라운 여기 다 브라운. 네 요건 테라 여기만 브라운인 거 투톤인 거는 트리뷰트 전용.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쉽습니다. 뭐가 아쉬울까? 뭐야? 아니 그 저기 에어필터 바꾸려면 여러분 스트랩바 뜯어야 돼요. 아닐걸요? 너 이 빼봐. 잘 빼겠지. 네, 그거 어차피 정비하는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야. 저희 영역 아니에요. 어, 우리 영역은 아니에요. 정비하는 사람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네. 양쪽 다 빼야 되네. 만약에 빼게 되면. 저거 다 빼야 되니까. 자, 내가 참 갖고 싶은 차입니다. 갖고 싶었던 차고 이제는 저도 못 살 것 같아요. 왜? 단종됐잖아. 우리 스팅어를 작업을 이제 해봅시다. 아우 너무 길게 떠들지 말고. 여기는 그래대로 다크크롬이 남아있구나. 트리뷰트 에디션이 여기는 블랙으로 안 해줬어. 보면 다크크롬이 남아있어. 그지? 요렇게. 그게 더 나아. 여기 블랙인 것 보단 나아. 뭐 크롬 죽이게 해달라는 사람도 가끔 있더라. 저희는 안 할 거야. 근데 크롬 죽이기는. 그 랩핑 되게 힘듭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고. 자, 무슨 작업을 할 거냐면, 당연히 썬팅 들어가야 되고, 블랙박스 들어가야 되고, 보조 배터리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만테가, 여기하고, 여기하고, PPF. 그렇게 들어가면 되고. 이거 운전석만 고기랑 고기만 들어가면 되고. 아니 문짝 되게 다 방금 전에 그랬잖아. 헤헤. 고기랑 고기 두 개. 말꼬투리. 자 작업을 할 건데 여기 썬팅을 똑같이 할 거예요. 이번에는 반사로 안 할 거고 까만색인데 여기보다 여기가 조금 더 짙게. 그걸 뭐라고 하냐면 프라머시 시공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작업을 할 거고 우리 아시죠? 뜯어. 아 선생님 뜯으시라고. 이제 이렇게. 자 그럼 이거는 보조 배터리가 들어갈 거니까 여기부터 좀 뜯어볼게요. 우와. 아니요 뭐 제가 할게요. 자 내가 항상 타이밍을 놓치는데 제가 지난번에 타던 머스탱 기억하세요? 그게 왜 그 머스탱이었는 줄 알아요 신형? 사실은 그 앞전에 각진 머스탱을 사고 싶었는데 내가 살라고 딱 맘먹고 돈 딱 모아서 가니까 단종됐어. 나도 얘도 그럴 것 같아. 내가 언젠가 돈이 생겨서 스팅어를 사고 싶다 딱 가면 없을 거예요. 그럼 나한테 이제 기회가 없네? 이제 그거잖아. 이제 마지막 이제 고민하던 사람들이 이제 진짜 마지막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질러야지. 더 고민할 시간이 없지. 자 스팅어를 사고 싶으신 분들은 네, 알려드릴게요. 자꾸 제가 지금 오물거리고 있는데 자 기회가 얼마 안 남았다고요? 사실입니까? 진짜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전산 한번 봐봐. 전산을 지금 보라고요? 생산돼 있는 게 아니에요. 주문 들어가서. 주문 몇 대 더 받나 안 떠 있어? 얘는 없네. 없나 보다. 얘는 없나 보다. 달아야겠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세 개 들어갈 겁니다. 진짜
아니 렉시콘이 원래 롤스로이스의 오디오로 유명해진 오디오였어. 현대에서 그래서 제네시스에다 갖다 넣은 거야. 물론 그거랑 스피커 개수도 다르고 하지만. 근데 그렇게 해서 렉시콘 써버리는 건 롤스로이스 렉시콘 아니더라. 롤스로이스가 딴 거 쓰더라? 현대가 써버리니까? 이게 여러분 자동차 회사별로 그 프리미엄 오디오 옵션에 대해서 서로 간에 안 겹치려고들 많이 하더라고. 그 있지 선영아, 옛날에 렉서스가 뭐였어? 오디오가? JBL? 마크 레빈슨. 제가 오디오에 관심이 없어요. 저 친구가 오로지 저 코너링에만 관심이 있지. 그래서 코너링에만 관심이 있어. 저 내 차를 맨날 무시하거든? 돼지라고? 형차 무시해도 되지. 니들이 무시할 차는 아닌데. 무시해도 되지. 왜? 코너링에서. 아니지. 자, 아무튼 간에 이 자동차 회사 오디오가 그 여러분들 그 보면은 르노 삼성은 오디오 옵션을 넣으면 선영아 뭐야? 보세, 보세. 보스였죠? 보세. 쉐보레도 보스가 들어가거나 인피니티가 들어가고 렉서스는 마크 레빈슨이 들어가다가 지금 뭐가 들어가더라? 그 포드는 제 차는 원래 쉐이커였거든요? 근데 지금 제 차는 뱅앤올룹슨. 그러니까 이것도 자동차 회사들 간의 자존심 싸움인가 봐. 누가 쓰면 안 써, 그때부터. 작업하기 전에 저렇게 차 주변, 유리 주변을 싹 다 보양을 합니다. 다른 데 사람 손이나 옷이나 이런 게 닿아가지고 잔상처가 생기거든. 그러지 않도록 차를 다 보호 처리를 일단 하고 작업을 해야 돼요. 하이글로시 때문에. 하이글로시 많어, 요즘 지하철은. 하이글로시 아니었으면 안 해도 돼, 솔직히 말해서. 기아차들 요즘 주야 하이글로시인데 어떻게? 특히 저번에 꽤 됐는데. 니로? 아우 나 니로 진짜 하이글로시 어우 너무 많았어 너무 많았어. 그 ASMR이 소리만 들리니까 좀 이상하죠? 네 여기서 가볼까? G70보단 썬팅하기 좋아요. G70은 유리가 안 열려서 이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 이렇게 모양을 맞춰놓고 이 차 유리에 맞춰서 가공을 필름을 마지막으로 후재단을 한 번 더 합니다. 여 안에서 빛을 비춰주고 딱 이 차에 맞게끔 후가공을 한 번 한 다음에 작업에 들어갈 거예요. 후가공 합시다. 만태기가 저거 말아오는 사이에 나는 요 안쪽에 청소나 한번 하고 있읍시다. 넌 걸레를 안 가졌어? 야, 이렇게 찍으면 형 등어리뿐이 안 나와. 등어리밖에 안 나왔어 방금은. 어쩔 수 없어. 청소가 중요하지 뭐 등어리만 나오고 얼굴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뇨. 얼굴이 먹고 살고 하는 그거 아니야? 아유 야 이거 얼굴 승부하는 채널 아니에요. 하시면서 그러세요. 야 이거 너 내 얼굴 봐서 자주 봐서 알지만 뭐 이게 얼굴로 승부가 가능하냐 내가? 생긴 게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자 이제 썬팅이 다 끝났고요 여러분. 이제 블랙박스하고 보조 배터리만 심으면 되는데 이 차는 조금 특징이 제가 초반에 설명했던 그 시트가 낮게 포지셔닝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보조 배터리 할 때는 시트 밑에 보통 보조 배터리를 넣게 되는데 얘는 그렇게 못해요. 시트 밑에 공간이 너무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제가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 선 잘라서 연장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연장을 하지 않기 위해서 긴 선을 구입을 해놨습니다. 트렁크로 이건 가야 돼요.
회장님 그러면 사야 좋겠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요렇게 트렁크 밑으로, 예, 트렁크 판 밑으로 넣을 거예요. 잘 안 보이게. 여기에다 이렇게 구멍 내서 선 지나왔고, 스펀지니까. 요렇게 해서 하면 예쁘게 안 보이게 정리가 될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합니다. 아니, 요거만 하면 이제 출고네, 만태가. 아, 여기 PPF 해야 되구나. 우리 스팅어, 트리뷰트. 스팅어 마이스터 트리뷰트 에디션. 이렇게 하면 되나? 이름이? 자, 3.3 트윈터보 스팅어였고요. 없어짐, 이별이 아쉬운 차. 그렇게 설명, 간단하게 이별이 아쉬운 차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의 내일은 더 오늘보다 행복하시고 멋지시길 바라고, 썸즈 공방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요즘 신차가 그래도 좀 출고가 풀려서 다행이네요. 안 그냥 한테가 요즘 그렇게 막 1년씩 2년씩 안 걸린다 애지간한 차들은 이제. 그렇죠. 반도체랑 방금 풀려서. 그러니까. 다행이죠. 아유, 옛날에 막 2년 반 기다리라고 하면 차 어떻게 사냐, 그지? 그니까 옛날에는 그 생각도 했잖아. 차를 한 대 뺄 때 차 오래 안 타시는 분들은 다음 차를 계약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했었다니까.